산업은행이 STX 조선을 중소조선사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줄여 버텨보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성동, SPP 조선에 이어 개별 연명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산업별 구조조정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공연불에 불과했습니다. 산업은행은 11일 STX 조선을 5에서 7만 톤급 탱커선에만 특화한 중소조선사로 전환하고 추가로 93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성동조선과 STX 조선, SPP 조선의 합병 혹은 회생 정리를 통해 과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정치적 부담과 채권단의 충당금 손실 부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에 합병 없는 위탁 경영, SPP 조선은 개별 매각을 추진하며 3대 중형 조선사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고 인건비를 줄이면 당장은 넘길 수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목숨만 연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이고 가장 상황이 시급한 조선업에서조차 산업별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과감한 산업별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끝났는데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책은행 끼고도 안 되는데 산업별 구조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5개 업종의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금 지원을 통해 연명하는 방식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의지가 생각보다 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